안녕하세요. 곰팡 치유 정원의 가든 캡틴입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명함을 만들 때내 마음대로 디자인하여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해요. 왜냐하면 명함 업체에 명함을 맡기면 디자인비를 받고 한두 가지 디자인하여서 보내주는데 그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게 대부분의 업체의 관행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명함을 만들기는 참 어렵답니다. 하지만 오늘 미리 캠퍼스를 통해서 명함을 만들면 내 마음에 쏙 드는 명함을 만들 수 있어 새해에는 꼭 농장에 꼭 맞는 명함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글로 가서 검색창에 미디 캠퍼스를 치고 엔터를 치면 제일 먼저 검색된 게 디자인 플랫폼 미디 캠퍼스입니다. 이것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로그인하기 5초 회원 가입이 있지요. 미디 캠퍼스는 웹상에서 구동되는 것이라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5초 회원 가입을 클릭하시고 직접 이름이나 이메일 빌모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아래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좀더 편하겠지요. 그럼 저는 구글로 가입해 보겠습니다. 구글을 클릭하면 로그인 유지, 야남 로그인 유지, 로그인 유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가입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데 여러분은 가입 절차에 따라서 간단히 가입해 주시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시면은 작업 공간과 템플릿이 있는데 템플릿을 클릭하고 이 검색창에 오늘은 명함을 만들 것이니까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쳐보세요. 오늘 예제로 쓸 명함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럼 요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명함 가로형 이 템플릿 사용하기 클릭하면 작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작업창들은 그림에 갖다 대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모난 청색 네모 사각형이 생기고 게스트하우스에도 생기고 유럽형 독채형 게스트하우스에도 생기게 됩니다. 이 각자 따로 노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디자인 요소들도 변할 수 있게 움직이 게 된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오늘은 딸기 농장에 대해서 한번 명함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딸기 농장을 포인트로 주려면은 우선 이 사진을 밖으로 끌어서 냅다 버리면 된답니다. 여기에서 요소, 사진을 클릭하시고 사진과 픽사 베이비가 있는데 픽사베이는 무료로 사진을 쓸수 있는 곳이고, 여기 사진은 이미 미리 캠퍼스에서 이 눕기, 배경형 화면을 제거한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딸기를 치세요. 냅다 치면 딸기에 관한 사진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 사진들을 가져다가 써볼게요. 사진을 클릭해서 가져오면 사진이 들어오게 돼 있지요. 사진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또 다른 사진을 가져오면 된답니다. 이렇게
딸기를 가져오고 또 다시 요 딸기도 가져오고 해서 이 사각형이 생기고 요건 회전 방향을 주는 것이고요. 또양 가상사리의 요 원형 흰색 원형은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클릭해서 크기를 줄이고 붙여준 다음 하나 사진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보통 사진이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요. 요거를 한번 클릭해서 갖다 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은 보통 이 레이어라고 하는데 차곡차곡 이 딸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진을 맨 앞으로 끌어낼 때는 사각형 클릭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면 이 딸기가 맨 앞에 창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딸기를 배치하게 되어요. 요 뒷면 사진 딸기가 너무 안 이뻐서 빼버리겠습니다. 요렇게 다시 회전을 좀 시켜서 요런 식으로 딸기를 그래도 별로 모양은 안 예쁜데 연습하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딸기를 배치해주고, 이 게스트하우스를 클릭해서 농장 이름을 바꿔주게 된답니다. 만약에 은하수 치고요. 이 사각형 밖으로 나와서 유럽형 독재형 게스트하우스, 요거는 또 농촌 체험 치유농장 이렇게 클릭하면은 글자가 나오지요. 글자가 나오면은 이 글자들도 이쪽으로 와서 그 글자의 그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은 글자가 모양이 바뀌게 되지요. 이렇게 글자의 모양을 바꾸고 또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잘못 썼다 하면 지르갈 때는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앞으로 뒤로 클릭해 주면 한칸한칸 원래의 글자로 찾아가게 된답니다. 이게 원래의 글자 아 너무 넘어왔죠? 다시 그럼 앞으로 클릭하면은 여기 글자가 찾아온답니다. 요걸 좀 모양을 잡으려면은 크기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잡아서 좀 크게 작게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 글자 크기를 또 바꿀 수가 있지요. 요게 딸기 농장 앞면이고, 이 페이지에 뒷면에 이제 내용을 적게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농장주. 주인장을 클릭해서 치고 이름을 클릭해서 삼아 치겠습니다. 모바일 전화번호는 010-1234-5678. 클릭하면은 한번 클릭하면은 청색으로 가려지고 한번더 클릭하면 프롬프트가 뜨죠. 뒤로 가서 4578 한번 쳐보고요. 이메일이 필요 없다면은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서 끌고 가면 밖으로 나가게 되죠. 이런 거는 다시 간격을 맞추고 이 전화번호도 클릭해서 여기만 바꾼다면은 2342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예약 계좌는 통장인데 이것도 바꿔주려면은 이렇게 클릭해서
15-2 하고 농협 은행 이름 대주고요. 요 계좌번호에 누군지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 주소도 바꿔줘야겠죠. 만약에 경기도 이렇게 바꿔주고 이 게스트하우스 이것도 또 딸기 카페라 쳐도 되고요. 요거는 또 뭐라고 바꿔줄까요? 치고 위치가 안 맞으면은 한번 밖에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해서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딸기 농장인데 요 사진이 안 맞는다 치면은 사진을 클릭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갖다 버리고 아까 딸기 있죠? 요 딸기를 찾아서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놔 보겠습니다. 요걸 딸기 갖다 놓죠. 요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요 크기를 맞춰야 되니까 이 사각형 쪽을 클릭해서 적당히 클릭을 맞춰서 요렇게 뒷면, 그 명함의 뒷면을 클릭 만들고 명함의 앞면을 만들었지요. 요 딸기 모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딸기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딸기가 글자가 뒷면으로 가 있으니까 딸기를 뒤로 보내면은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해서 뒤로 보내기 한번 클릭. 다시 뒤로 보내기 두번 클릭하면 딸기가 뒤로 가고 은하수 딸기 농장이 앞쪽으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 현재 작업을 여러 가지 해보시면서 나에 맞는 것으로 정확히 맞춰야 된답니다. 저는 연습 삼아 하는 것이라 지금 거의 대충 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명함 제작을 클릭하게 되면은 인쇄물 제작이 있답니다. 여기서 쭉 타고 내려와서 명함을 클릭해 주게 돼요. 클릭해 주면은 명함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기본 뭐 5,8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8,300원짜리도 있고, 뭐, 15,800원짜리도 있고, 나에 맞는 이 명함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 스페셜 명함으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클릭해주면, 이쪽으로 와서, 클릭. 그러면 명함의 모양이 요 실선 안쪽이 명함의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실선 밖으로 뭐가 이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요렇게 체크한 다음에 용지가 스타드림 수정 240g짜리 사이즈 가로 90mm에 50mm. 그 다음에 앞면과 뒷면 양면 인쇄를 하는 것이고 둥근 모서리가 있으면은 가격이 조금 바뀌나요? 아, 가격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한번 그냥 저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없음으로 하고, 매수는 200매, 매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명함 200매를 만드는데, 총 금액이 11,600원이네요. 이 옵션으로 제작할 레이어를 클릭해주면 비즈하우스 연결이 되고 연결하기를 하면 비즈하우스의 뭐 계정과 비밀번호를 치라고 나오네요. 비밀번호가 제가 있나요? 새 비밀번호가 뭘까요?
1번 회로 치는 거죠? 1, 2, 3, 4 한번 쳐보겠습니다. 1, 아, 6자, 6자리로 7이니까 1, 2, 3, 4, 5, 6. 아, 영문과 특수문자 조합. 아, 얘들 힘들게 하네요. 1, 2, 3, 4. A, 특수문자 샵. 1, 2, 3, 4, AAA, 특수문자, 샵. 이렇게 해서, 1, 2, 3, 4, AAA, 특수문자, 샵. 이렇게 한, 1, 2, 3, 4, AAA, 특수문자, 3. 아, 이게, 클릭. 비저하우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직권에 동의합니다. 클릭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마지막 요소가 있네요. 요소와 일치하는지 요거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목록 확인하고 오탈자는 자기 책임이니까 오탈자 확인하시고요. 클릭 두개 해주고 장바구니에 추가, 장바구니로 이동하기. 네, 장바구니로 이동해서 비저하우스로 들어갔네요. 여기서 아까 한 것처럼 명함 14,600원 주문하기 할인해서 11,600원인가요? 아, 배송비에서 14,600원이네요. 그럼 주문하기 클릭. 클릭 하면 주문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쳐주시고, 받는 사람 휴대전화, 받는 주소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배송은 택배고,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이지요. 신용카드 클릭해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을 하게 되네요. 여기서 아무거나 필요한 걸 하시고, 무통장 하시고 구매자를 전화번호 치고 휴대전화 치시고 그다음에 결제하기를 누르면 결제가 완료되어 2, 3일 후에는 명함이 집으로 도착한답니다. 아, 이게 제가 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제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루즈해졌네요. 오늘은 농가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명함을 만들 때 가장 내 마음에 드는 명함을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답니다. 감사합니다. 가든 캡틴이었습니다.